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참치김밥 시키고 위에 마요네즈 뿌려달라고 했고 제육덮밥이랑 쫄면 세트 시켰어요. 쫄면이랑 돈가스 세트. 갑자기 현타와서 먹기 싫어졌어. 그냥 너 먹는 거 보면 안 돼. 미친놈. 어때? 이 친구의 사랑이. 아니 왜 먹기 싫었어? 아 너 배고프다며. 근데 어제 어제보다 조금인가? 맞나? 뭘? 드라마 보면서 두부. 어깨 참기름하고 게장하고 넣어서 먹었는데 못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개 껍질이랑 개 다리랑 꽃게들 그걸로 이제 탕을 끓인 거거든요. 와.
게살이 양이 적다면은 양념을 늘려가지고 더 먹고 싶어. 진짜 맛있다. 요것은 베테랑 칼국수. 그리고 요것은 쫄면. 요것은 전주 베테랑 칼국수도 이제 뭐지? 콩국수로 한대요. 만두는 당연히 시켰고요. 궁금한 콩국수 먼저. 일단 소금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짭짜름해요. 역시 맛이야. 베테랑 칼국수는 칼국수 면이라기보다 약간 두꺼운 소면 같은 느낌이고 국물이 걸쭉한 게 특징이죠. 계란 막 풀어서 들깨 들어가 있고. 베테랑 매장에서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소스가 따로 있어요. 쫄면 소스 그거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라면과 밥과 떡을 넣은 계란도 넣은 라주. 거의 다 먹었어요. 추억의 돈가스. 매운 거랑 타르타르 추가했고 요건 기본 소스고. 이렇게 쫄면을 서비스로 기본으로 주거든요. 근데 공깃밥 사이즈 2,000원짜리 추가했어요. 막 두꺼운 돈가스가 아니라 그냥 옛날 돈가스 느낌? 요즘 쫄면에 꽂혀가지고 쫄면 너무 좋아. 지금 간장 기본 매운 찜닭이랑 로제 찜닭 그 다음에 모둠 튀김 시켰어요. 두찜 로제랑 기본 찜닭. 원래 매운 그 로제 닭발 시킬라 했는데 로제 닭발이 다 떨어졌대요. 여기는 그냥 불닭 정도? 그리고 당면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찜닭은 다음날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적형이가 난 좋다고 고백한 날 말이야. 그날
폭풍이 길빨아서 그런 거야. 아니 돈가스가 그 다진국이 이런 돈가스가 아닌데? 그리고 술 잘 마시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생각해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야. 네 친구 데려가라고. 진짜 추억은 다르다. 추억은 다르다. 아직 10분 남았지? 예. 혹시 눌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야. 아 또 그렇게 말하니까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매우 고생해. 이따가 전화할게. 아 맞다. 오늘 동기생이라고? 너 기타 갖고 왔어? 금방 서울말로 바뀌네. 진짜 신기하다. 무슨 소리야? 나 사투리 안 써. 왜 이래? 이거 정훈이랑 가지고. 정훈이야. 같이 갈래? 난 어디?